녹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빙으로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바타하고 모션 컨트롤러, 조종기, 고글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가방 두 종류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토끼포스님께서 사용하시는 백팩입니다. 플라이모어 콤보만 사용하시는 분한테 딱 맞는 제품이긴 합니다. 배터리가 3개 들어가지만 아바타에 꽂아놓는다면 총 4개까지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 가방은 조금 사이즈가 작고요. 열었을 때 고글 고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바타 조종기가 안쪽에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배터리 3개, 그리고 고글 배터리 케이블, 여기는 아마 그 싱글 충전기 있잖아요, 그거 넣고, 여기에는 아마 여기가 조종기일 텐데 모컨인가? 아, 여기는 모션 컨트롤러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바타 풀세트를 하나로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폰지가 그렇게 딱딱하진 않았습니다. 조금 우른 게 보이죠? 크기가 매우 작지만 약간 두툼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바타 아래 조종기가 들어가게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이즈는 정말 작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조금 더 사이즈는 크고 외관이 하드 케이스 느낌이 나요. 여기는 앞에가 소프트 케이스라 여기가 조금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하드 케이스 느낌이 나요. 그 캐리어 같은 거 사용할 때 쓰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얘는 지퍼를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고글, 아바타, 조종기, 모션 컨트롤러, 배터리 4개, 그리고 고글 배터리, 고글 배터리, 그리고 여기 싱글. 어? 추락했다. 추락 누가 했어? 4개짜리 충전 허브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충전 허브가 중요한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4개를 충전하는 그거는 65W까지 밀어줘요. 하지만 싱글로 되는 거는 65W가 아니라 속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4개를 충전할 수 있는 저 팩도 가지고 다니는 게 유리해요. 사이즈는 조금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잘 빠진다. 지금 드론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채널에 커스텀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웃으시네. 저렇게 착륙하는 게 진짜 고세요. 저분이 고수님. 저렇게 착륙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아무튼 마저 합시다. 그래가지고 구성은 둘 다 비슷합니다. 얘는 조종기까지 안에 넣는 거. 드론을 조종하려면 조종기도 같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수납이 나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납이 되고요. 토끼포스님 가방의 장점은 작은 사이즈라는 게 장점이고, 토끼님이 이거 메면 되게 귀여워요. 장점. 그리고 여기 이 케이스의 장점은 앞에가 하드 케이스라 좀 더 안정적이고 등치가 좀 더 큽니다. 그래갖고 조금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 이거 착용샷은 저 같은 경우는 등치가 되게 큰 남자입니다. 키가 180 정도 되는 사람이고요. 토끼포스님 거를 내면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키가 180이 넘고 몸무게도 90kg가 되는 거대한 남자입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되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 됩니다. 둘 다 매우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고요. 뒤에 이렇게 쿠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은 확실하게 토끼포스님께 좀 더 두껍고요. 크기는 옆에 있는 캐리어 가방이 좀 더 큽니다. 아무튼 취향에 따라서지만 이런 가방이 있다는 거, 오직 아바타만을 운용하신다면 여기다가 담아 다니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바타를 이렇게 패킹을 하고 다닙니다. 아바타, 배터리 굉장히 좁게 되어 있죠. 저는 이것저것 다 들고 다녀왔고 작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만 아바타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위로만. 갈게요. 네. 자, 토끼님, 우리는 돈을 겁시다. 누가 먼저 추락하나. 채식은 쫓아가다가 꼭 추락하잖아. 아, 디샤드요? 가드 없는 사람이 될텐데. 디샤드. 오, 아이고, 뭐야? 나 이거 녹화했어. 누가 내 거 박았는데? 미친 중에 겹쳤어. 와. 바라님이. 딱 얘기하자마자 바로 죽었어.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있었는데 바라님이 얘기하자마자 추락했으니까. 아니 근데 체이싱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쫓아가는 게 앞에 사람이 잠시만 멈추면은 그냥 부딪히는 거라 다들 여기 있다고. 아 저기 너무 됐네. 얘도 거북이 안 돼요? 아 거북이가 되는데. 네. 이게 뭐지? 전원이 꺼진 것 같아요. 아 빠졌다고? 아싸 당첨. 아. 이거 불륜해서. 이거 영상 쓸 건 여기거든요. 여기서 걸었어요. 걸었어요. 이게 왜 거냐고 이게.